적병이 이미 개성을 지났다 하옵니다. 적병의 숫자는? 15만 이상은 될 것이라 하옵니다. 그럼 어디로 가란 말이냐? 어가를 남한산성으로 돌리심이 가한 줄로 아뢰옵니다. 세자조화를 볼모로 보내지 않으면 화친은 없을 것이라 하였사옵니다. 너나 그런 만극한 말을 입에 담는 자들의 목을 뱃이 없어서 명기는 전하를 앞세우고 적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려는 자유옵니다. 적의 아가리 속에도 분명 삶의 길은 있을 것이옵니다. 한 나라의 군왕이 어찌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옥스러운 삶을 구걸하려 하시옵니까? 오랑캐의 발밑을 기어서라도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지옥은 견딜 수 있는 것이옵니다.